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하고, 제가 느끼는 어떤 내면의 세계를 작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서사 위주의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이미지 중심의 아니면 색채 중심의 그런 회화적인 요소들을 더 추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하게 된 영화는 아네트라는 최근 작인데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보기도 했고, 또 이번 이 영화라는 주제에 엄청 걸맞게 잘 저한테 맞는 것을 조금 영감을 많이 주기는 했는데, 특히나 이제 그두 부부가 이제 예술을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저한테 되게 와닿는 것도 많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색채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에서 되게 주조색을 이루는, 그러니까 초록색과 빨간색이 되게 이 영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제가 느끼는 바로 장면으로 나타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영화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시선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시선이 느껴지기는 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분만을 위한 어떤 약간 공연 같은 거? 근데 이런, 이거 되게, 그러니까 그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게 되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들 시선이 저는 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데, 좀그 시선이 계속 느껴짐으로써 그 오히려 약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역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딱 이게 시선이 엄청 느껴져가지고 이분을 위한 뭔가 하나의 어떤 동무대 같은 느낌을 좀 느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사연을 살면서 혹시 했어요. 네. 내 삶에서 좀 영화가 같았던 기억이 있으세요? 내 삶에서 영화 같았던 순간. 저는 사실 그매 순간이 영화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라는 게 사실 그냥 일상이랑 영화랑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더 다른 입장이긴 해도, 크게 보면은 이 일상 속에서 있는 일들을 영화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화 같았던 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억나는 어떤 에피소드들은, 그냥 저한테 되게 큰일 중에 하나는 저의 이제 이모가 원래 이제 연극을 하는 분인데, 이제 되게 엄청 긴밀한 사이였는데 이제 그 이모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는 좀꽤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뭔가 좀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말 많은 것 같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속마음을 의외로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이런 거를 작업에 되게 많이 풀어내는 편이어가지고, 특히 그래서 이 평소엔 되게 이렇게 차분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라도 색채를 좀더 강렬한 걸 쓰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걸 쓰면서 좀더 내가 평소에 분출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더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좋은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저 나중에 써먹어도 돼요? 사실 장르로 치면 드라마지 않을까? 그냥 정말 일상 보편적인 드라마인데, 반은 한 판타지고, 반은 드라마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음악 영화긴 하거든요. 레오 까락스의 그 음악 첫 음악 영화인데, 진짜 뮤지컬 영화처럼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뭐 저도 평소에 되게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저한테 뭔가 음악처럼 영화처럼 한 장면처럼 괜히 느껴지는 그냥 그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반은 판타지고 뭐 음악이 반은 그냥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미술 전공하지는 않았고, 저는 원래 공대생이거든요. 공대를 잠깐 다니다가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당연히 미술을 좋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깔려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래서 진짜 이제는 좀뭐 그림이나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사실 저한테
뭐 다시 한번 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어제 수단이긴 한데 미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아 그러면 그냥 공부를 해서 최대한 미술이랑 가까운 학교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돌고 돌아서 미술을 못하고 의류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그냥 옷을 하는 그러니까 옷을 배우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그나마 그림을 조금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가 뭐 어떻게 졸업할 때쯤에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라는 걸 처음 나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냥 좀 하게 된 거죠. 그냥 뭔가 약간 필연적인 것 같아요. 너 무조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나에게 좀 조금 더 이제 제가 그래도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뭔가 더 그만큼 조급해하는 게 있어서 그래도 좀 덜 조급해하고 일단 조금만 더 묵묵히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말을 너무 막 두서없이 해가지고